반갑습니다. 퍼시엠 스튜디오입니다. 지난번 VAMT 무료 배포 이벤트 영상은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품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무료 배포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은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압, 유압, 생산 자동화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작법을 다룰 거고요. 자동화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앞으로 꾸준히 업로드할 계획이니까요. 구독하셔서 많은 도움이 된 영상 바로바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켜게 되면 공압, 유압, 생산 자동화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까지의 버전은 기능사 과정만 다룰 수 있고요. 앞으로 산업기사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금도 개발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압실습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마우스 하나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어요. 보시면 우클릭은 화면 이동, 그리고 마우스 휠 클릭은 시점 이동,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좌클릭은 보시면 단자에다가 좌클릭을 하시면 케이블이 꽂아집니다. 꽂은 케이블을 제거하고 싶으면 해당 단자를 우클릭을 하면 됩니다.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해당 포트에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학생분들이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법이 워낙 간단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설명서가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작법을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공유압 실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케이블 결선을 다 하면, 일단,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너무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혹시나 결선을 잘못하면 어디가 잘못 꽂았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현장에서는 손으로 만져가면서 찾으면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만질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하면 해당 케이블 색깔이 백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건 학생들도 그렇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도움이 꽤될 내용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컨트롤 우클릭. 다음으로는 좌측 상단 메뉴 탭들을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세로 불러오기, 기본 장비 세팅, 파일 불러오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기본 장비 세팅은 보다시피 실린더와 리밋 스위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실린더를 꺼내오지 마시고요. 기본 장비를 세팅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를 탈착할 때에는 우클릭, 장착할 때에는 좌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 장비 보관함에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때 있잖아요. 이건 파일이 특정 폴더 안에 있어야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경로가 있죠? 저장을 누르면 여기 경로에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불러올 때도 여기 경로 안에 있어야 VAMT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공압, 유압은 이렇게 따로 폴더가 나눠지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분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공압 배관 분석부터 보시면, 해당 시퀀스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배관이 검은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관로는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고요. 다음으로는 전기 배선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퀀스를 클릭하면 케이블들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체크박스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여기 베타라고 적힌 거는 추후에 기능을 좀더 추가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관로에서 공기의 흐름을 표현한다거나 해당 시퀀스에 자세한 설명을 넣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카메라 모양의 화살표가 그려진 건 시점을 새로 고침하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시점을 변경하고 누르면은 시점이 초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바로도 눌러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 자, 키보드 얘기 처음 나왔죠? 앞에서 마우스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A, D 누르면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는 축소, W는 확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바는 시점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하고 G 키가 보시면은 버튼을 보시면 T하고 G 마우스로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AND 회로 때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마우스 커서는 하나잖아요. 동시에 누를 수가 없으니까 키보드로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거죠.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기 자물쇠 모양은 시점을 고정하는 거고요. 누르면은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시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새로 고침. 이 버튼은 이제 모든 거를 새로 고침. 그러니까 초기화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시점 초기화랑 그리고 초기화랑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측 배너. 우측 배너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케이블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랑 연결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연결이 되는데, 색깔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초록색으로 연결할 수 있고,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네, 검은 색깔이 있습니다. 노란색. 이렇게 색깔들이 있고요. 여기 화살표는 되돌리기 기능, 그리고 실행 취소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능 설명이 끝났고요. 밑에는 장비 꺼내는 서랍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유합 기능사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장비들인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동 실린더, 솔레노이드 밸브, 네, 유량 제어 밸브가 있고요. 여기 에어 서비스 유닛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유량 제어 밸브에서도 그렇고, 여기 밸브에 커서를 올리면 퍼센테이지가 뜨죠. 이거를 마우스 휠로 조절하면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어 서비스 유닛도 마찬가지로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은 네, 전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압 실습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서 바로 유압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메인으로 넘어가셔서 유압 실습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작법, 기능들은 다 똑같아요. 따라서 유압 실습실에서의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산 자동화 실습실로 가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더도 작성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죠. LS 산전의 XG5000이랑 미쯔비시사에서 나온 GX 웍스2가 있습니다. 연동은 둘다 가능하고요. 어떻게 연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될게 PLC 설정입니다. PLC 설정 들어가서 여기 해당하는 제품 그리고 종류, CPU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CPU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인 입출력 할당이 되어 있고요. XGK 시리즈, XGB, 그리고 미쯔비시의 Q 시리즈도 입출력 할당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적용을 누르고 중요한 거는 접점 설정. 이거는 학교마다도 다르고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접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능으로는 좌측 상단에 기능으로는 실린더 설정, 실린더 속도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연동을 시켜서 내가 레더도를 잘 짰는지 확인해야 할 때, 그때 실린더가 너무 빠르면 잘 했는지 확인을 못 하니까요. 여기서 실린더를 느리게 조절할 수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측 상단에 센서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 반전은 이것도 예제에 따라 센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금속, 비금속 제품을 로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연동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XG5000을 켜주시고, 처음 여러분들이 레더도를 작성할 때, 보시면은 CPU 설정을 하시죠. 이거 VAMT랑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XGB를 써서 VAMT도 그렇고 XG5000도 그렇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짜둔 레더도를 가지고 올 거예요. 네, 미리 짜둔 응용 동작 예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면, 연동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기 스타트, 스탑, 리셋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스타트는 PB1, 푸시 버튼 1이고요. 그리고 스탑은 PB2, 리셋은 PB3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연동을 해 보겠습니다. 연동할 때는 여기 상단에 시뮬레이터 시작 끝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컴파일. 쓰기가 완료되었으면 VAMT에 오셔서 PLC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면 초록 색깔로 변하게 되죠. 여기서 응용 동작이니까 금속, 비금속을 적재를 하면 여기 레더도에서 오른쪽 S1에 감지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작동을 해보면 PB1을 누르고 그리고 PB2를 2초 눌러줘야 동작을 하게 되고요. 드릴, 송출, 컨베이어, 센서 하고 배출이 됩니다. GX 웍스2 같은 경우는 웍스2랑 VAMT랑 연동을 시켜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MX 컴포넌트라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세 개가 설치될 거예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 해서 이거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다시 시작하면 위자드에서 0으로 세팅을 하고 넥스트. 그리고 PC 쪽 인터페이스는 여기 XG 시뮬레이터 2로 하시면 되고, QCPU 하시고 넥스트. 그리고 커멘트는 커멘트는 0. 0이 아니라 피니쉬. 그냥 피니쉬 해주면 0으로 들어가고요. 한번더 타겟팅 세팅에서 위자드. 이번에는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를 1로 설정을 합니다. 넥스트. 마찬가지로 PC 쪽 인터페이스는 GX 시뮬레이션 2번. 넥스트. 그리고 커멘트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시고 피니쉬 하시면, 여기 리스트 뷰 보시면은 0하고 1번하고 두 개가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MX 컴포넌트 세팅을 다 하셨으면 이제 GX 웍스2 예제를 꺼내서 한번 연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PU를 설정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QCPU,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 파일도 Q 시리즈로 만든 레더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접점 설정이 있죠. 접점이 지금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맞추고 예제를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점 설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GX Works 2 레더도랑 연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GX Works 2에서 디버그, 스탑, 스타트 시뮬레이션 눌러주시고 네, 컴파일 라이트가 되고 그리고 VAMT에서 PLC 전원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센서들이 인식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금속, 금속 하면은 XOC 여기가 적재 센서인데 네, 연동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X1을 PB2로 설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탑이 PB2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연동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VAMT 조작 방법을 알아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배포 이벤트 VAMT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한번 영상 확인하시고, 네,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퍼시엠 스튜디오였습니다.